안녕하세요. 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릴레이 캠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제가 1시간 재민이 브이로그인가? 그런 느낌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토끼 친구는 이 아이가 저와 함께 항상 자고 있는 토끼 친구라고 합니다. 약간 뭔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애착 인형이 돼버린 토끼 친구. 자, 여러분들 아침 11시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약간 이 시간에 둘 중에 하나죠. 자거나 아니면 스케줄 하거나 아니면 방에 있거나. 딱 저는 오늘 방에 있을 계획입니다. 뭔가 찍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은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은 배달의 민족이죠. 자, 그냥 아침이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잔. 오 마이 갓, 최소 주문 금액이 10,000원이요. 너무 비싼데? 그러면 오케이, 유자차 하나만 더 시킬게요. 유자차 따뜻한 걸로 아침이니까. 포인트가 있어서, 포인트 이럴 땐 포인트 써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시켰고요. 아, 물론 저쪽에 그 커피 머신이 하나가 있긴 한데,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시켜 먹는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라. 시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약간 배달 플렉스. 예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아침에 하는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하는 루틴은 바로 일단 이 의자에 앉아서, 뭔가 침대부터 찍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일어나 있기 때문이었죠. 오 마이 갓, 내 머리가 왜 이러지? 이게 저의 아침 모습입니다. 부었나? 오늘 약간 살짝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한번 노래를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침 맞아요. 항상 이렇게 어둡게 살아요. 전 빛을 싫어해요. 제가 형광등을 되게 싫어해요. 모든 창문이 암막커튼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죠. 완벽합니다. 자, 그럼 됐던 거 마저 전 드릴게요. 몇 시쯤에 도착하지? 아, 이거 끝나고 도착한다는데? 아메리카노가 12시 5분 뒤에 도착 예정이에요. 원래는 11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이러고 있어요. 멍 때리기. 왜냐면 저는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지성이는 소환사의 협곡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노래 듣고 스케줄 하고 쉴 때는 그냥 이러고 있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럼 다음 곡. 커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는데, 제 릴레이캠이 처음이잖아요. 그럼 이제 선배님들의 그 릴레이캠을 나도 모니터하는 거지. NCT 릴레이캠을 시간 정하기 듯이. 그러면 재현이 형 거 보자. 10시부터 11시 제일 비슷하다. 10시고요. 만약에 상황이 좋았다면 저는 아마 자전거를 타러 갔겠죠. 분노의 양치질. 어우, 섹시. 어우, 섹시. 립밤을 바르고. 제가 아침으로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침으로 먹을 것은 무엇일까요?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아니야, 유자차. 왜냐면 나 아까 유자차 시켰어.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 APPLE. 애플. 저 노래도 너무 좋죠. 안 되겠다. 나도 본격 음악 방송을 좀 해야겠다. 좋았어.
이제 저는 조금 완벽한 플레이리스트를 제 마음에 살짝드는 플레이리스트를 완성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의 카메라입니다.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정하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정하는 걸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카메라는 있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미공개 사진들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정하는 방법과 보정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정해볼까요? 우리 예쁜 지상이, 나의 귀염이, 우리 애기가 제일 잘 나오는, 아, 귀여운데? 생각하는 것보다 보정할 때 막 뭐가 많지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딱 한 가지의 사진만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이쁠려나. 이게 드림 화보 찍으러 왔을 때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제노 사진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금 봐주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어딜 보정해야 하나 이렇게 조금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감을 살짝 조절할 거예요. 저는 온도를 살짝만 차갑게 살짝 차가려거든요. 살짝. 이제 노출을 살짝 죽일 거예요. 햇빛이 세가지고. 그 다음에 대비를 살짝만 줄게요. 왜냐면 전 살짝 좀 쨍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주고 밝은 영역을 살짝만 죽일게요. 이제 좀 물이 있잖아요. 이쁜 물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살짝 파란색 조금만 빼줄게요. 좋아? 완벽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고 저는 딱 이 정도만 건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드림이들 다 이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건드려도 뭐 좋을 게 없어요. 이제 뭔가 살짝 뭔가 잡티가 있다 아니면 뭔가 지울 게 있다 이러면 살짝 그냥 이렇게만 대충 지워주세요. 살짝 이 무릎에 약간 상처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짝만 지워주고.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형식은 JPEG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품질은 최고로 해주고 저장을 하면은 제노가 팔 올리고 있는 사진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핸드폰으로 끌어다 넣어주세요. 끌어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왔으면 컴퓨터로는 조금 복잡하게 해야 할 작업들이 이렇게 저는 옮겨서 하면 쉽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사진 및 비디오가 있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포토샵 픽스인데 픽스로 하면은 이제 포토샵에서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 아이폰에 들어가서 아까 제노 그 팔 올리고 있는 사진에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걸 아이패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패드가 제 비밀번호를 까먹었기 때문에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매끄럽게 살짝 하고 눈이나 입 주변 이런 데는 조금 선명하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차마 못 잡아줬던 잡티 같은 것도 조금만 잡아주고 조명 느낌만 살짝 잡아주면은, 그 다음에 입술색이 지금 살짝 이 밑에가 조금 빠져있거든요. 이것만 살짝 채도를 살짝만 줘서 살짝 생겼죠, 입술색이? 아까보다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의 보정 클래스가 끝이 납니다. 하! 자, 이렇게 하고 카메라 롤에 저장을 하고 지금 11시 50분까지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뭐였지? 그냥 보정 좀 하고 그 다음에 노래 좀 듣고 영상 좀 보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니 커피가 안 온 게 아쉽네. 커피가 안 온 게 아쉽네요. 여러분들 이게 저의 보정 방법이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별 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이제 드림이들이 귀엽고 이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저는 되게 생각보다 뭐가 없죠. 커피가 아직까지 안 온 게 참 아쉽네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저 너무하네. 아직도 안 왔어. 여러분들 드디어 저의 커피가 왔습니다. 11시 59분에 원래 조금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게 12시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음 사람이 누굴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다음 사람 나와주시죠. 저는 커피를 좀 마시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재미있는 24시 릴레이 게임이었습니다.